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됐죠. 그중 하나가 식량 위기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식량 수입을 봉쇄하면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도 식량 생산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식량 안보, 식량 주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죠. 이처럼 세계 각 나라 식량 안보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분야, 바로 농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K농업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제30대 박병홍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농업 농촌의 미래와 또 개청 60주년을 맞이한 농촌진흥청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30대 농촌진흥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2개월 정도가 지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또 개청 60주년이기도 한 굉장히 뜻깊은 해기도 하네요. 예. 네, 취임 소감과 함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는 이번 정부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지만 네. 농촌진흥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농촌진흥청장으로 부임이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시기에 제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6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미래에 농촌진흥청이 해나가야 될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다수학 통일벽 개발을 통해서 네.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녹색혁명, 그다음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연중생산이 가능한 백색혁명,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농업 등을 통해서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에 농가 인구의 감소, 또 고령화, 그다음 기후변화, 맞아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 공급의 불안전성 등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부임한 이후로 2개월 가까이 돼 갑니다만, 그동안 이제 직원들하고 현안과제 해결 또 미래 준비,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예.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2개월이 안 됐지만 몇 달이 지금 지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공직에 입문하신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정 업무를 상당히 좀 오랫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좀 크기도 한데요.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 또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셨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92년에 농림수산 부로 이제 제가 발령을 받았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농업정책국, 농촌정책국, 그다음 식품정책관실, 그다음 국제농업국 등 분야별로는 이제 두루 경험을 했었습니다. 우리 농업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첫 번째는 농업 분야입니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농업이 디지털화, 과학화, 스마트화 되어야 된다 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네. 두 번째는 농업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세 번째로 필요한 거고 네. 네 번째는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농촌을 활기찬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우리 농업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업의 다양한 기능들이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농업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미래 관점에서 보면은 기후 변화가 앞으로
계속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예.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농업 분야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과제가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예. 그 농업이 또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되려면 이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또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청년 농업인들이 준비 단계부터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 정책, 자금, 세금, 뭐 이런 법률이라든지 이런 네. 거 관련해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똑똑 청년 농부라는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앞으로 이제 그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부분에 정말 본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네. 여기 들어오면은 다 할 수,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쪽으로 이제 고도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교육 분야는 이제 준비 단계부터 들어와서 정착하는 성장 단계별로 좀 맞춤형 교육 또 청년 농업인들한테 적합한 전문적인 디지털 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네. 네. 이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해나가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은 우리 그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 실용화 재단과 협업을 해서 우리가 농업기술에 필요한 그런 그 우리 기반을 구축을 하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컨설팅을 좀 제공해 주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청년 사회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같이 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꼭 그 오프라인 상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네. 서로 이제 배우고 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고 특히 이제 품목별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쪽에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 이외에 이제 청년 농업인 뭐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또 선도 농가의 기술 이전 뭐 모델화라든지 또 청년 농업인 협업 뭐 조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네.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그렇군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농업에서도 이제 발현이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농업 기술 개발을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뉴스를 통해서 스마트 농업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접하긴 했지만 그것만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곳에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더 활용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그 디지털 농업은 이제 4차 산업 혁명 기술, 네.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업 분야에 이제 다양하게 활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들은 그게 이제 농기계라든지 이런 데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업인들의 영농의 편리성을 도모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벼농사에서 우리 자율주행 예. 그 이항기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노동력을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아, 이항기가 또 자율주행 됩니까?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드론을 방제에 네. 약재 살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를 기존 이제 분모 방식으로 방제하는 거에 비해서는 예. 노동력을 87%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렇구나. 그건 이제 자동화 개념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능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예를 들면은 그 작물의 환경, 생육, 생산 예. 이런 데이터들을 쭉 모아가지고 네. 그거를 최적 환경으로 이제 만들어줌으로 해서 지능화하는 그런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는 쪽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토마토하고 딸기에서 접목을 해보니까 실증을 해보니까 토마토가 13.7이고 네. 딸기가 30%까지 예, 생산성이 향상된
30% 올라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딸기의 경우에는 이전에는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 맞아요. 이 사실은 그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네네네. 2005년을 보면 한 9%, 9.2% 정도가 이제 국내 품종을 가지고 재배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다 외래 품종이었고. 그런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당도입니다. 네네. 그다음 이제 경도 딱딱한 그런 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예.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육종을 했습니다. 우리 도농업 기술원 하고 해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이제 국산 점유율이 96.3%까지 사실상 딸기는 국내 품종으로 다 생산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이렇게 품종이 개발되어 있지만 사실은 농가별로 보면은 생산성의 차이도 또 있고 그렇군요. 당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생육, 생산 이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최적의 그런 방법을 찾아서 농가들한테 이제 보급을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데들은 그 모델에서 잘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당도도 높고 네. 예, 품질도 좋은 그런 딸기를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농업은 이제 완전히 과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이 예. 농업 쪽에 예, 들어와서 네. 예, 앞으로 농업의 미래를 예, 예,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네.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그 지역의 농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지역에 특화된 작물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 그 지역 특화 작목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목이라는 것은 기후라든지 토양 여건에 따라서 네. 동일한 품종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맛이라든지 품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1961년부터 사실은 지역 특화 작목을 쭉 육성을 해왔고 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역 특화 작목 육성을 위한 연구소도 이제 만들어서 이 새로운 품종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우리 지역 특화 작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북의 경우에는 네. 이제 8가지가 이제 지역 특화 작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국가가 직접적으로 좀 육성을 물론 이제 국가와 우리 지자체가 도농업 기술이 협력해서 육성해야 될 품목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천마. 두 번째는 이제 씨 없는 수박. 수박. 그다음 세 번째는 파프리카. 전북이 아주 파프리카 유명하죠. 오, 그렇군요. 예. 네. 그다음 그 네 번째는 치유곤충. 이렇게 네 가지가 전북은 이제 국가 육성 품목으로 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네네. 씨 없는 수박의 경우에는 전북이 전국 생산량의 53%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 수박이 고온기에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 네. 저온기에도 좀 재배를 할 수 있고 또 노동력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요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고 또 그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또 염두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조금 크게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네 가지 단계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예측. 예. 네. 그다음 적응. 그다음 대응 완화 네.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측 부분은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우리 농작물의 환경이라든지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네. 또 그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어떤 건지를 미리 연구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예측 부분이 되겠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적응 부분은 그런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온난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는 게 있고, 아, 오히려 기후에 맞춰서. 그렇죠. 어. 그 다음은 이제 열대라든지 아열대 작물에 예. 대한 그런 연구도 하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상재해들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좀 예측을 하는, 이를테면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상재해의 조기 경보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대응이 되겠고요. 네네. 네 번째는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는 결국은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을 실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그 예를 들면 온실가스 배출 개수라든지 또 산정 방식에 대해서 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정책 부서에 제공을 하고, 또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네. 또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그런 원 또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네.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예, 연구를 하고 정책적인 네.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딸기 이야기 하시면서 그 국산화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또 강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러한 뭐 농촌의 어떤 위기, 또 기후변화의 어떤 뭐 그런 심각성이 대두될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게 종자. 우리 종자. 그렇습니다. 나를 지키고 보급하고 융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한번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좋은 품종을 만들어서 우리가 농가에 보급을 하고 농가에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농가 소득에도 사실은 기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은 이제 그 유포프라고 해가지고 예. 식물 그 품종 보호권 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외래의 종자를 사용을 하면은 네네.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돼요. 반대로 거기에 품종 등록이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개발한 품종은 거기에 등록을 하고 수출을 하게 되면은 거꾸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각국이 이제 종자에 대해 개발에 대해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네네. 특히 이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식량 불안이 오고 그래서 이제 수출국들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있죠. 사실은 종자 문제가 더 중요한 그런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아까 뭐 딸기도 언급하셨지만 혹시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품종을 개발 중인 그런 작물들이 좀 있나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쌀이라고 하면은 좀 유명한 지역이 이천입니다. 네네. 이천에 이제 쌀이 임금님표 쌀로 오.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네. 이전에는 그 품종이 고시까리 등 일본 품종이 사실 주종을 이뤘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청에서 이제 개발한 해들이나 알찬미라는 그 품종을 그 이천 지역에서 이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이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국산 품종으로 이 벼를 재배하게 되고 오. 생산한 쌀은 임금님표 쌀은 이제 국산으로 예, 국산 품종으로 만들어진 네. 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산이잖아요. 정말 아주 근본적인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큰 일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전 세계 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의 생활에 큰 타격을 받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보면 그 K-농업기술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은 원조를 받던 국가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농업 분야부터 시작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이제는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K-농업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네.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 농업 기술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그 협력국들하고 그 협력국에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또 농가에 보급을 함으로써 협력국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개도국과 우리 K농업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네네. 이 추진 체계로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피아라고 해서 예. 이제 우리 국가의 국가별로 거기 그 여건에 맞게 우리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22개국에 코피아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네. 코피아 사업으로는 우선 캄보디아에 예. 그 최초로 그 일대 잡종 옥수수를 개발을 해서 네. 그 품종 자립화에 좀 기여를 했고 예. 이 감자의 원산지가 에콰도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이제 한국산 시감자를 보급을 해서 예. 그 농가에 이제 생산을 해본 결과 한 40% 정도 예. 생산성이 증가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자간으로 해서 대륙별로 해서 우리가 대륙의 그 수요에 맞는 그런 공동 연구라든지 할 수 있는 그 협력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경우에는 이제 13개 국가, 그 다음 아프리카는 22개국, 또 중남미하고는 12개 국가 협력 체계를 네. 구성을 해서 그런 연구들을 공동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성과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해주셔야죠. 예. 예. 이제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총리 훈장. 그다음 이제 베트남에서는 농업부 장관 훈장. 그다음 이제 몽골에서는 최고 농업인 상을 우리 코피아 센터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수출에 관련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예. 그 오히려 코로나19 시기에 대한민국의 이 그 농작물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또 가능했는지도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나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류의 애로가 사실 많이 있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12.9% 늘어난 85억 4천만 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네네. 역대 최고고요. 또 특히 중요한 딸기라든지 포도, 뭐 인삼 등 신선식품도 10% 성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물류 부분에서 이제 항공이라든지 이런 그 물류 수단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또 신선 농산물의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그 선박으로 보냈을 때 이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염소를 주입을 하면은 경도도 좋아지고 부패도 방지해서 신선도를 유지한다든지 또 포장 부분에서도 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접목한 포장제도 개발을 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실제로 중요하구나. 예. 선박으로 할 수 없는 항공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선박으로 기간이 많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예. 수출을 향상에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지금은 이제 그 2024년부터 물류비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이 WTO 협정에 따라서 예. 수출 물류비 지원이 중단이 되는데 그렇군요. 그거에 대비해서 결국 이제 그렇게 되면은 물류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박 업체들하고 같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CA 컨테이너라는 것을 연구를 해왔고 작년에 이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딸기, 포도 네. 또 몇 가지 품목들을 동시에 예. 해서 시범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그 CA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신선도도 유지하면서 네네. 우리 그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계하고 계속 그 협력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청장님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농업에 종사를 해오셨으니까요. 그 개인적인 어떤 농업에 대한 철학? 에 대한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우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사실은 그 영세한 그 생산 구조다 보니까 그 생산의 규모화 중심으로 많이 이 정책을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를 늘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고 결국은 유통이라든지 가공 분야에 이 규모화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농가에서 생산에 전념을 하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을 하고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는 이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이 이 규모화가 되면은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일반적으로 경영에서는 사실은 시장 조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타겟 시장을 정하고 맞아요. 예, 타겟 시장에 맞게 제품을 개발합니다. 제품, 가격, 예, 그다음 유통, 판매 촉진까지 하는 경영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네네.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은 생산을 하고 판로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이 판로의 확보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도 이제 시장에 대한 조사,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품종 또 품목들을 개발을 하고 그런 게 개발된 걸 가지고 농가에서 생산하도록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 또 농가에서 이제 앞으로 판로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세 번째는 이제 정책 관점인데요.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우리가 크게 멀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 분야의 동향도 알아야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알고 여러 가지 그런 분석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 집행 부분은 아주 현장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제 피드백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얼마나 참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고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또 예산도 더 필요한 또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농신청은 어떤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또 움직여 나갈지 또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예,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실 예산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조 1,89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 소멸 대응, 청년 농업인 지원 및 지역 농업 활성화에 1,210억 원을 투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식량 작업률 향상을 위한 농업 혁신 기술 개발 보급에 2,674억 원. 농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 보급에 3,022억 원.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 기술 개발 확산에 877억 원,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 환경 보전 등 탄소 중립 지원에 996억 원, 국제 협력과 수출 지원을 통한 K농업 기술 개발의 확산에 428억 원을 저희들이 계정을 해서 올해 예상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게 지금까지 제가 농촌진흥청이 해야 될 네. 그런 업무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그에 대한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정말 수많은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것을 소비하는 또 이 전라북도민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대한민국 뭐 국민이라면 누구나 농업과 떼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농업을 위해서 또 희망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 번 좀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기후변화, 식량 안보 등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농업 농촌이 앞으로 우리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농촌진흥청도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또 보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무궁한 농업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